박독자라면 플라워 댄스 다 조질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강제영상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세준입니다. 메라가 빠따라 말로 오늘도 기타 강좌 영상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편집하는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우리 플라워 댄스 클래식 기타를 한번 조졌는데 정말 강좌를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DM으로도 많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아 안되겠다, 박독자라면 플라워 댄스 다 조질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강좌 영상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시작 전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번 영상으로 처음부터까지 다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좀 구간구간 나눠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챕터 1, 챕터 2, 챕터 3, 챕터가 몇 가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눠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유는요, 타바코 만드는 게 X가 빡셉니다. 그래서 박세준 장수를 위해 이렇게 나눠 하는 거니까요,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강좌해 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여기 이렇게 타바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악보 사이트나 인터넷에 떠도는 플라워 댄스 타바코 많은데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박자 없이 제가 그냥 보기 좋게만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조금 더 이 악보의 심플미를 느끼며 보기 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강좌를 하면서 포인트들 많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잘 따라와 주셔야 되고 제 왼손도 최대한 저랑 비슷하게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원래 깨포는 네 번째 꽂아야 되지만 일단 편의상 그냥 깨포 안 꽂고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5번 줄부터 3200을 잡아야 돼요. 근데 손가락은 이렇게 잡아줄 거예요. 2번 손가락과 4번 손가락으로 잡아줄 겁니다. 왜? 이 3번 손가락이 쓸 일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532 쳐주고요. 그 다음에 두 할 때 3번 줄에 2번 프렛을 눌러야 돼요. 원래는 개방현이었잖아요, 그렇죠? 5432 할 때 3은 개방현이었는데 2번 프렛을 눌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사실 뭐 이렇게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요 모양이 편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다음이랑도 연관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따라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5432 치시고 딴 할 때 얘가 눌러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1323443 요렇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2, 4번 손가락으로 3200 잡아주시고 5, 4, 3, 2, 그 다음 3번 주실 때 2번 손가락에 추가. 그쵸? 둔, 1, 3, 2, 3, 4, 3. 여기까지입니다. 그쵸? 자, 다음은 뭐냐면요, 맨 처음에 잡았던 1번 손가락과 4번 손가락만 떼주시는 겁니다. 그쵸? 그 상태에서 오른손 4, 3, 2. 그쵸? 그 다음에 둔, 1, 3, 2, 3. 이번에 또 4, 3인데 4, 7대쯤에 1번 손가락으로 4를 눌러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눈치채셨겠지만 2, 3, 1, 3, 2, 3, 4, 3 요게 포인트입니다. 그쵸? 그 다시 한번 여기까지 다시 해볼게요. 5, 4, 3, 2, 3, 1, 3, 2, 3, 4, 3 1번 손가락과 3번 손가락 빼고 4, 3, 2, 3, 1, 3, 2, 3, 4, 7대 1번 손가락 눌러주시고 4, 3 요렇게. 그쵸? 자, 다음은요, 이마이너인데요. 지금 이렇게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2번 손가락만 뗍니다. 1번 손가락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6, 4, 3, 2. 그 다음에 3번 줄 칠 때 또 2번 손가락이 눌러주는 겁니다. 그쵸? 또 1, 3, 2, 3, 4, 3. 그쵸? 2, 3, 1, 3, 2, 3, 4, 3. 요게 지금 3번이나 패턴식으로 계속 나왔습니다. 그쵸? 요게 포인트니까 잘 쳐주셔야 돼요. 다시 해보면은 6, 4, 3, 2, 3, 칠 때 눌러주시고 2번 손가락으로 3, 2, 3, 4, 3. 그쵸? 그 다음에 6번 줄을 한번 빵! 쳐요. 여기까지가 우리 첫 번째 이 악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은요, 제가 영상에서는 이런 식으로 쳤어요. 요겁니다. 제가 요거는 뭐냐면요, 하모닉스라고 해요. 그래서 기타는요, 다섯 번째 프렛, 일곱 번째 프렛, 열두 번째 프렛에다가요, 손을 올려놓고 침과 동시에 빼주시면 이런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이게 5, 7, 12. 5, 7, 12만 해당이 되는 부분입니다. 다른 것들은 잘 안 나요. 그죠? 근데 5, 7, 12 정도가 나는데요, 그거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4, 3번 줄에 두 번째 프렛을 누르고 있잖아요. 여기서 이 3, 4번 줄은 누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12번째 프렛이 날아가면 여기 14번째가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건데요, 그거를 여기다 또 대고 할 수가 없잖아요. 손이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이건 인공 하모닉스라 그래서 손가락을 14번째 프렛에다가 대요. 그 다음에 이 엄지로 있죠, 엄지로 툭 쳐주심과 동시에 손가락을 떼는 겁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들리시죠? 침과 동시에 떼야 돼요. 그래서 포인트가 있는데 이거 욕심나시는 분들은 한번 연습해보실만 합니다. 4, 3번 줄까지는 14번째 프렛에 대고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1, 2번 줄은 개방현으로 있잖아요. 그래서 여긴 12번째 프렛에서 하셔야 됩니다. 아까 5, 7, 12가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쳐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엄지딱 대신 다음에 침과 동시에 떼는 겁니다. 나는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그냥 요렇게 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입니다. 다음도 똑같이 반복입니다. 아까랑 똑같아요. 이렇게 1번 손가락과 3번 손가락을 잡아주시고 5, 4, 3, 2. 그다음에 3번 줄 누를 때 2번 손가락 누르고 패턴이다 그죠? 2, 3, 1, 3, 2, 3, 4, 3 이 패턴 똑같이. 그다음에 D 그죠? 2번 손가락을 잡아주시고 4, 3, 2. 3, 1, 3, 2, 3, 4 7자 1번 손가락으로 다 눌러주고 두 번째 프렛. 그죠? 다음에 Em인데 여기서 이거 떼셔서 1번 손가락만 넘겨주시고 6, 4, 3, 2 그리고 3번 줄 칠 때 2번 손가락으로 눌러주시는 거예요. 1, 3, 2, 3, 4, 3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E 코드 잡아주시고 이렇게 쳐주시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챕터 1입니다. 그래서 인트로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박독자분들 플라워 댄스 인트로 정도는 이 영상 보시고 완벽하게 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팁 드리면요. 제가 처음에 5, 4, 3, 2 칠 때요. 그냥 빵 치지 않고 오른손에 따까따깡 이렇게 쳤어요. 이건 생각보다 빠르게 따라랑 이렇게 치셔야 돼요. 이거 생각보다 어렵지만 이렇게 치면 좀 더 느낌 좋으니까요. 연습하실 분들은 이렇게 5, 4, 3, 2, 5, 4, 3, 2, 5, 4, 3, 2 이렇게 연습하셔가지고 이렇게 치시면 좀 더 매력적이게 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강좌한 데까지 치는 거 보여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독자분들 우리 이 영상 보시면서 저 플라워 댄스 진짜 시도해보신 분들이 많으셨으면 좋겠고요. 하루빨리 우리 챕터 2도 해가지고 우리 방독자 여러분들 전부가 플라워 댄스 칠 수 있게 만들어보도록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플라워 댄스 챕터 1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챕터 2 영상까지도 좀만 기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아그루시로스.